7월의 첫 번째 방송입니다. 네. 뭐 슬픔도 느껴지고 뭐 기쁨도 느껴지고 사랑, 의리, 우정 뭐 많은 기분들이 느껴지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. 네. 자 오늘 최영만 씨 한마디 해주시죠. 네, 네 번째 슈퍼맨이 돌아왔다. 아빠 인생 보면 영웅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. 아, 어릴 때는 뭐든지 하는 슈퍼맨이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말을 안 듣잖아요, 애가. 그러면 이제 몽둥이 들죠? 그러면 이제 몽둥이가 영어로 배트 아니야. 그땐 배트맨이 되는 거죠. 그러다가 이제 아이하고 대화가 안 되고 이제 썰렁하면 뭐예요? 아이스맨이 되죠. 그 다음에 이제 아빠가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죠. 그럼 수다맨이 되는 겁니다. 이게 이제 아빠의 변천사인데, 그러나 진짜 영웅, 우리 가슴 안에 사랑으로 존재하죠. 사랑은 자기 포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. 야, 육아휴직 참 부럽네요. 네. 다섯 번째, 원장님의 첫사랑. 네, 가족끼리 짐승처럼 싸우면은 우리의 가장은 동물 원장이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애한테 막 재롱 부리고 까불잖아요. 그럼 유치원 원장이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아기 돌봐주고 또 보살펴주면은 병원 원장이 되는 거고, 애 또 가르쳐야 되잖아요. 학원 원장 되는 거고, 다 가르치는 거예요. 자, 우리 부모님 전부 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신 사랑의 원장님이셨습니다. 손잡을 때 손가락 두 개만 내민다고 그랬죠? 그것도 맨 끝에,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. 당신과의 약속을 소중히 하겠다. 우리는 영원히 함께 가겠다. 이런 말이에요. 저도 아내랑 걸을 때 얘기를 많이 합니다. 제가. 예, 아내한테 이런 계획, 저런 계획, 앞으로의 계획 모든 걸 얘기해. 그러면 손가락 두 개를 딱 내밀어. 근데 저 딱 잡아요. 그러면 이게 뭐냐? 그랬더니 두 개. 왜? 뭐냐? 그랬더니 그만 두 개. 네, 부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금술 좋은 원앙의 부부가 있고, 또 하나는 한 많은 원안의 부부가 있습니다. 우리 모두 원안이 원앙으로 바뀌는 그날까지 아침마당은 달려갑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아침마당.